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여드렸던 오늘의 지출 스티커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일단 링크를 해서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오늘의 지출 스티커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제가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사파리로 넘어가죠. 저는 드랍박스를 쓰지만 여기에 지금 설치가 안돼 있고요. 이런 혹시 가입창이 뜨면 X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다운로드 버튼이 안 보이시면 오른쪽에 있거나 그럴 거거든요. 그냥 이 비슷한 모양만 있으시면 돼요. 이점세 개를 눌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바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처럼 이 바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상태고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 파란 색깔 아래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된 아이콘을 눌러서 다이렉트 다운로드 확대가 되네요. 이런 아이콘을 눌러서 다이렉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압축 파일이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 사파리에 있는 다운로드 완료 창을 누르시면 Today's Expense Share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파일 앱이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마지막 파일, 이게 방금 다운받은 압축 파일이거든요. 얘를 그냥 한번 터치하시면 폴더가 생기면서 압축이 풀려요. 만약에 파일 앱이 바로 안 열리면 그냥 실행하셔서 여기 둘러보기 리스트에서 나의 아이패드, 그다음에 다운로드 여기 쭉 내려가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압축 폰 폴더에 들어가시면 PNG 파일이 5개고요. 이거는 PSD 파일이에요. 가로를 쳐놓고 핑이라고 써 있는 게 PNG 파일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여기 아래쪽에 공유 버튼 눌러서 5개의 이미지 저장. 그러면은 사진 앱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진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래서 얘는 노트에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요새 노트 셀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클리나 데일리나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위클리로 보여드릴게요. 가계부 PDF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다이어리 쓰다 보니까 꼭 가계부 말고 이렇게 다이어리 자체 내에서 스티커 형식으로 포스트잇으로 그냥 오늘 얼마 썼다고 그렇게 적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건데 이미지를 추가를 해볼게요. 굿노트에서 이미지 추가하시는 건 아시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노트셀프라는 앱이고요. 사진에서 바로 이렇게 불러오시면 PNG 파일이 투명하게 불러와졌죠? 얘가 그림자까지 있게 만들었고요.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크기 조정해서 뭐 여기 이런 데다가 붙여서 쓰셔도 되고 지금 먼슬리에 붙이거나 위클리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물론 데일리에도 똑같이 쓰실 수 있으니까 데일리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아마존 아이패드 케이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제거 가계부 파일이 약간 되게 재정 관리하는 느낌이라서 이런 귀여운 게 가끔씩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PSD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앱에 있는 이 핑크색 보시면 가로 안돼 있는 게 PSD 파일이에요. 얘를 선택을 해서 공유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넘어가면 파일이 보내진 거거든요.
내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져와지고 처음에 불러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얘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열어본 것들이고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보이거든요. 얘가 레이어가 제가 작업한 레이어가 다 그대로 오긴 왔는데 스트로크 지정한 거랑 그림자 지정한 것들이 다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효과를 줬던 게 여기에서 안 따라온다는 거를 한번 배우면서 포토샵 어플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앱을 제가 이걸 하면서 써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왼쪽 하단에 import and open이라고 해서 files를 눌러서 둘러보기 누르시고 나의 아이패드 다운로드 그다음에 아까 받은 게 이 폴더였죠? 여기에서 가로 안 쳐져 있는 핑크색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얘는 그래도 같은 포토샵이라고 효과가 다 제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림자랑 이런 하얀색 바의 스트로크랑 이 겉에 스트로크도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멀지를 해서 병합을 안 시켜서 드리는 이유는 이 앱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의 한나는 11살인가? 그 폰트예요. 그거 무료 폰트니까 그거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패드 포토샵 앱에서 얘를 열었을 때 레이어를 병합을 시킬 건데요. 지금 비어있는 레이어도 있어요.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하시면서 비어있는 레이어는 딜리트를 할 거예요. 딜리트를 해주시고 혹시 이 창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면 예, 이거거든요. 이 큰 배경화면이 레이어 3번이죠. 얘랑 이 하얀색 박스들을 병합을 시킬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처럼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멀티 셀렉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점 3개 누르고 멀지 레이어스 이걸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눌러주시면 글씨가 다 사라졌죠? 레이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해주시고 이 지금 레이어 4번이 여기 바예요.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멀티 셀렉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또 병합을 시켜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유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한 다음에 Publish and Export라고 뜨죠. 얘를 눌러주시고 PSD 그다음에 Export 여기에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주세요. 만약에 스트로크 없이 나는 그냥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색 변경해서 쓰고 싶다 하시면 이 과정을 건너뛰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방금 지금 이 파일이죠. 얘를 열어주시면 핑크 색깔 아까랑 다르게 그림자랑 테두리랑 다 똑같이 왔어요. 레이어도 단촐해졌죠. 제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색깔을 변경을 해서 쓰시라고 이 파일을 드리는 거니까 얘 아래 거를 누른 다음에 마술봉 표시 눌러서 색조 채도 밝기 이걸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색조 버튼을 왔다 갔다 하시면 색깔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로 사용을 하시라고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많이 쓰는 컬러들을 만들어서 PNG 파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원하는 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채도가 쨍한 거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시고 이 파란색 배경이랑 어울리는 또 컬러를 찾아주는 거죠. 이 위에 레이어를 선택해서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색조를 또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 배경 색상이 꺼져 있는데 얘를 키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는 게 보여지죠?
배경을 꺼주셔야지 투명 PNG가 되니까 꼭 꺼주시고 연장 버튼 눌러서 공유에 PNG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굿노트를 열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방금 만든 게 이거거든요. 투명 PNG 파일이 잘 불러와졌죠? 얘를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용했던 앱이 총 3개예요. 아이패드 포토샵 앱이랑 프로크리에이트 앱이랑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노트 앱을 보여드렸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만 색조 변경을 해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제가 같이 드렸던 PNG 파일만 쓰셔도 충분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